르노 산하의 대표 아이콘이 드디어 국내 출시하고 트림별 가격대를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관통하는 역사와 아이코닉한 디자인, 환상적인 성능까지 보여주는데요. 이 차량과 함께 브랜드 자체도 국내 진출을 점치는 만큼 어떤 이야기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르노 산하의 고성능 브랜드 아이핀의 대표 모델 A110의 국내 출시 소식입니다. 최근 신형 소형 전기차 A290과 수소 내연기관 레이싱카 알펜글로우 HY4를 공개한 아이핀은 르망 24시와 F1에서도 활약하는 1955년 첫 등장했던 근본 브랜드인데요. 향후 7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해 전동화 브랜드로 거듭날 예정인 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대표 레이스 경기인 슈퍼레이스에 르노 코리아가 아이핀 클래스를 신설해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달릴 모델이 바로 국내 출시 소식을 알린 A110이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1961년 등장해 WRC를 석권했던 1세대의 디자인을 오마주했으며 전장 4180mm, 휠베이스 2420mm의 콤팩트 스포츠카입니다. 놀랍게도 엔진이 차량 중앙에 위치한 미드십 구조이기에 포르쉐 카이맨과 비슷한 성격이죠. 하지만 카이맨보다 20cm 정도 짧고 1.2톤이라는 초경량을 자랑하기에 운전의 재미 부분에선 글로벌 탑티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난해한 프랑스 특유의 맛인데요. 둥근 콧구멍 보조등을 포함해 4개의 LED 램프들이 재미있는데 이는 모든 알핀 차량들의 패밀리 룩이며 A290이나 알핀 글로우만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후드 중앙의 세로 주름 또한 1세대를 오마주해 독창적이고 96m의 프렁크의 경우 깊이가 얼마 안 돼 많은 짐을 넣기엔 무리가 있겠죠. 측면 역시 재미있는데요. 루프라인의 실루엣만 보면 패스트백 타입으로 트렁크까지 쭉 떨어지지만 후면 유리를 양끝이 휘어진 통짜 유리를 사용했기에 1세대를 오마주하는 독특한 맛을 내며 마치 포르쉐의 타르가 루프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캐릭터 라인 역시 1세대를 오마주한 기역자 형태로 깊게 파여 클래식하며 역동감을 내네요. 두터운 팬더 속 휠하우스엔 꽉 찬 경량 휠은 18인치의 사이즈인데 GT 트림은 다이아몬드 컷 그랑프리 휠이 S 트림은 GT 레이스 휠이 탑재되죠. 브레이크는 320mm 규격인데 캘리퍼가 트림에 따라 실버, 블루, 오렌지 세 가지로 제공되고 팬더의 알핀 엠블럼은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매끈한 후면부에선 100L가량의 작은 트렁크가 예의상 마련됐으며 후면 유리와 하단 덮개를 열면 엔진룸이 드러납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원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엔진의 전체 모습을 보려면 엔진을 내려야 하는데 굳이 그럴 일까진 만들고 싶진 않겠죠? 사각 테일 램프엔 X자 그래픽이 역동감을 내며 범퍼 하단엔 뻥 뚫린 단발 배기구 그리고 차체 하단에서부터 쭉 이어진 실제 역할을 하는 디퓨저가 눈에 띄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게 생겼죠? 2열 따윈 생략됐으며 글러브 박스도 없고 컵홀더마저 따로 마련해야 하는 실내이지만 모델에 따라 가죽과 알루미늄 등 고급 소재들이 사용됐고 콤팩트한 디커 스티어링 휠이 패들 시프트와 함께 레이싱카의 맛을 내줍니다. 둥글둥글한 디지털 클러스터와 7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로 나름 구성은 갖췄고 곰발바닥 같은 버튼식 기어가 보이죠. GT 트림은 6웨이 자벨트 컴포트 시트와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제공되고 S 트림은 일체형 버킷 시트와 무광 카본 실내 트림 등으로 차별화를 줍니다. 포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등이 기본인 풀옵션 구성이네요. 세 번째, 재원 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비교적 컴포트 성향인 GT 트림과 트랙 주행에 걸맞은 S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두 버전 모두 1.8L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과 7단 변속기로 최대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34.6kgm를 발휘하며 제로백 4.2초와 리터당 평균 14.5km의 연비를 선보였습니다. 스포츠카치고는 심심한 출력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44:56의 앞뒤 무게 배분과 저중심 설계, 경량 알루미늄 바디 등으로 운전의 재미를 극한으로 뽑아냈고 공차 중량은 고작 1223km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장르라 볼 수 있는 포르쉐 718과 과거 로터스의 차량들이 운전의 재미로서 엄청난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 이 A110도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네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차량 서비스 앱을 제공하는 라이드가 판매 대행을 맡았으며 우선 100대 한정판으로 구성되기에 구매 시 고유 일련번호가 부여되는데요. GT 모델 기준 1억 3천만원에서 시작하고 S 모델은 1억 4,2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온갖 옵션을 다 때려박은 소량 한정판이라지만 생각보단 비싼데요. 프랑스 현지에서 깡통 기준 한화 약 7,500만원이기에 국내에선 약 1억 전후를 예상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사후 서비스는 르노 코리아 성수와 부산 동네 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고 3년 10만 킬로미터의 보증이라고 하죠. 가격이 포르쉐 박스터와 비빌 수준이긴 하나 옵션과 희소성 면에서 매력적임은 사실인데 이 정도 구성이라면 르노가 여러분을 설탈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 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